15장 스마트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의 섹션이 있어요. 하나씩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 박스티예요. 박스티가 어디 쓰이는 물건인지 예제를 가지고 보죠. 이런 식으로 쓰여요. 박스 뉴 파이브에서 B가 있고 요 B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출력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A 치우고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박스 5 맞았어요? 리턴되는 값이 5가 나올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값이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b equal 5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5라고 하는 숫자만 달랑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5가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긴 하겠죠.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주피트라고 넣었을 때 역시 동작하면은 이렇게 B 주피트가 나왔죠. 만약에 스트링 프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트링 프람 해서 이렇게 주피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고 올라오면은 자 이번에는 프리미티브 다이빙 데이터가 아닌데 여전히 주피터라고 해서 그냥 문자열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죠? 그래서 실제 이 박스가 언제 쓰이는 건지 한번 열어보죠. 이남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남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콘스, 닐이두 개가 있어요. 컨스가 있고 그 속에 이 컨스는 또 튜플입니다. 그 속에 i32가 있고 또 다른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있죠. 이 경우에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무한 반복하게 되죠. 리스트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공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의 메모리 크기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끝없이 순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있을 수가 없다면 컨스 1, 컨스 2, 컨스 3 이렇게 닐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이남의 어느 하나를 컨스로 이 앞에 있는 컨스라고 하는 필드로서 뭔가를 초기화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컴파일할 때그 데이터가 차지할 메모리 공간을 미리 결정을 하게 돼요. 그죠? fit, move, write, change, color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있고 얘가 차지할 공간, 얘가 차지할 공간, 땅땅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리스트 같은 경우,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끝없이 무한 반복된 무한. 그죠? i32가 무한히 연결되죠. i32는 32비트, 32, 2바이트인가 32비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32비트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박스를 쓰게 되면 박스는 포인트입니다. 그냥 포인트 기본적으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변수죠. 포인트 변수를 쓰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니까 이렇게 박스 속에 리스트라고 하는 이 리스트잖아요. 이 리스트가 담길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컴퓨터마다 다 똑같잖아요. 64비트 컴퓨터면은 이건 64비트예요. 그죠? 따라서 이게 뭐든 간에 이게 뭐든 이게 이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뭔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는 포인트라는 거죠. 포인트니까 64비트, 32비트 합해서 얼마에 96비트 할당하고 얘는 1 해서 뭐 문자열 8비트 정도 할당하고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요 녀석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위에 봤던 것이 콘스 1 다음에 박스 얘는 무조건 8비트예요.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 변수 크기만큼입니다. U 사이즈예요. U 사이즈. 그리고 이 박스 U 자체도 보니까 콘스에서 또 가리키고 있는 값은 뭐예요? 얘와 여기는 I32가 되고 또 나머지는 포인트 변수 크기 되고 얘도 어떻게 되나요? 얘도 I32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포인트의 크기. 포인트 하나 둘세 개와 인티저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여섯 개의 값으로 정확하게 이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크기를 결정하는 한 가지 메커니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컨스에서 박스라고 하는 것은 U 사이즈, 포인트 변수의 크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이것이 기본적인 박스의 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박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박스는 포인트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스마트하냐? 지금 제목이 스마트 포인트잖아요. 그냥 포인트가 아니고 스마트한 포인트라고 지금 의미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이어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